저도 제가 막 되게 막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하세요. 그러니까요. 하고 계세요. 근데 네. 혹시 그런 면이 있는지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소문이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 진짜 처음 왔을 때 진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첫째인데 제 기준에서 첫째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하는 게 없고 동생들이랑 여동생은 이제 한 분야에 막 상도 받아오고 그래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은 있어요. 아빠가 계속 막 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이제 탁 박힌 게 있는데 너는 자존감이 낮아서 미나 질투하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전 미나가 상 받아오면 지금 미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막 미나 막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친구들한테. 우리 송은이가 느끼는 감정 중에는 질투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왜냐면 송은이는 송은이와 부모의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동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조건 없이 이걸 유능하게 처리해내든 안 해든 관계없이 그냥 이 송은이란 사람으로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로 이거를 풀어가면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욕심, 질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송은이의 마음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미나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고 혼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을 다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는 아 그래 송은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어느 정도 크니까 그래도 혼자서 좀할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은 또 그게 또 이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물론이죠. 부분이죠. 부모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좀 늘어져 있으면 언제나 평생 몸을 훈련하신 분이니 타닥 일어나서 빨리빨리 타닥 움직이고 타닥 해놓고 막 이러면 막더막 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내는 막 정리도 잘하고 이래. 그러니까 걔를 보면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얘는 안 사랑하지 않죠. 사랑하지. 근데 얘가 좀 이거 좀 치워라 그랬는데 한참 있다 일어나. 그러면 보면은 좀 싫은 거지. 그것 때문에 얘는 아 내가 좀덜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느꼈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송은이한테 선생님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아니 왜이 나이에 직업을 지금부터 정해요? 지금 과를 정해놔야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과를 지원을 해야 돼서 일단 나중에 정하면 늦을 늦을 것 같아요. 네. 초조해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송은이를 만나서 얘기해 줘야 될것 같아요. 난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지금 빨리 학과를 정해서 그래야지만 길을 정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데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우리 이형택 아빠께서도 꽤 어린 나이에 길이 정해지셨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여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혹시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송은이도 있지만 주니어 선수들을 이제 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제 벌써 다른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선수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근데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한테도 자꾸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다가는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라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아, 생각들을 여기서 조금. 굉장히 괴리감이 네. 느껴지는군요. 왜냐면 이 나이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중간 과정을 다 밟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장을 제대로 하거든요. 근데 특출한 사람들이 있죠. 이용택 선수,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일찍 길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다 겪어야 돼요.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수를 통해 아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과정을 다 밟고 가서 더 안목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업을 좀 당분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약간 길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특출나게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슈퍼 엘리트 부모라고 하는데요. 테니스 영역에서는 우리 이용택 아빠도 슈퍼 엘리트 부모예요. 슈퍼 엘리트.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하고 같은 영역을 할 때 근데 그 부모가 그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자식이 그걸 딛고 가는 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딛고 가는 게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이미 성공한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테니스 시합 갈 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을 먹고 뛰어야 되는데 시합 때 한 번도 뭘 먹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빈속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하는 도중에 이게 너무 덥고 먹은 건 없으니까 땀 닦으러 뒤에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다시 또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도 시합이 선수였으니까 아셨겠죠. 네, 아 얘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좀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아, 왜 그렇게 긴장을 하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적도 있고. 그 대회 나갈 때에 이제 송은이가 그 정도로 예민할 정도까지인지는 잘 몰라. 근데 대부분 선수들도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뛰려고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뛰기 위해서 그냥 꾸겨 놓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먹으니까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좀 그래도 좀 뭐 욕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얘가 되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거를 해보고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가 나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그것도 역시 뭔가를 배워서 해내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성향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요. 우리 큰딸은 사람하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걔하고는 말을 많이 대화를 나눠줘야 되는 아이예요. 이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애를 가르치고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심 양면에서 심이 조금 빠져있고 물양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배우고 싶다는 건 다 뒷바라지해주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너한테 제일 우린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뒷바라지 얘를 제일 많이 해줬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까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얘는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서 능력으로 성취와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아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했더니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만큼 특출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해나갈 동기를 잃어요. 그럼 그걸 또 놓고 다른 걸 해야 돼. 그럼 그걸 찾아서 자꾸 이거 했다가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아빠는 아이 쟤는 금방 지루해하고 인내심이 없고 야 너 그렇게 해서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래 막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지나치게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정받기 위해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막 되게 막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세요. 그러니까요.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송은이가 계속 그런 어려움이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제 좀 인내심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넘어서면 그걸 넘어서면 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왜 자꾸 바꿀까라고만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이걸 그러니까요. 이해하는 건 네, 너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 또 그 과정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정말 1분 1초를 아끼면서 공부도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뭐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사격이 잘 맞아요? 네. 그래 어떤 면에서 좀 잘 맞아요? 그냥 뭔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행위를 다 지킨 다음에 그 발이 잘 나왔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받을 때마다 너무 좋고 사실 제 지금 목표가 최초로 배우가 올림픽에 나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의사가 올림픽 나가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어떤 나라도 배우가 올림픽에 나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만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좋아하니까 내가 충분히 그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기면서 제대로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우리 미나는 배우로서 거는 기대가 더 크세요? 국가대표로 가는 기대가 솔직히 어느 쪽에 더 기우세요? 기대가? 궁금하다. 나로 박민아로 태어난 김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뤄서 후회 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 멋지게 살고 싶다.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싹 드냐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이게 과잉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나는 저렇게 보니까 잘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미나가 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에 출전한 여배우가 되고 싶은 거지 미나 마음 안에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최초. 이것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져 버리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에 대한 비중이 줄어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나가 어떤 타이틀, 사격 선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왜 하며 이 나이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 나는 왜 연기를 하고 싶고 배우로 살고 싶으며 이걸 토대로 나의 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안 불안할 거예요. 그래야 딱 단단하게 발을 딛는데 그게 안 되면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와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 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에 과도한 팽창이라고 생각해요. 풍선처럼 확 부풀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른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불을 쫙 끼얹는 거야 내가. 미안해요. 내가 어떤 꿈을 꺾는 게 아니야. 미나가 너무나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미나가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른으로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좀 더 나 이외에 이타적이라고 다른 사람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꿈과 살고 싶은 방향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